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 참 우리 한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그 매치기 노란색 물질이 그렇게 교묘하게 움직여서 어떤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어떤 유전자를 끄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조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다. 그것은 도저히 우리 인간 과학자들로서는 자기 자신에게도 해줄 수 없는 그렇죠. 놀라운 초인간적인 전지전능 차원 내 그 힘, 그 진선미, 그 사랑이라는 놀라운 에너지 때문에 우리 유전자는 움직이고 작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우리가 생명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이 작동할 수 있는 하게 하는 에너지는 핸드폰 자체가 자기 자신을 작동시킬 수 없고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돼요? 예, 네. 외부에서 전기라는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의 생명 에너지는 바로 전기라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생명 에너지, 생명 에너지, 생명 에너지. 이것을 확 줄이면 뭐가 돼요? 생기. 이렇게. 그래서 이 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파다. 그래서 또는 무슨 파? 생명. 생명파. 이렇게.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무슨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를 자꾸 생명이라고 부르죠. 생명체는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있게 한 어떤 구조물이지 그 구조물이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벌레 한 마리를 죽이는 것도 자꾸 뭘 죽인다 그래요? 생명을 죽인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냥 그거는 벌레를 죽이는 거지. 생명을 죽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 에너지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테레비는 전기 제품이다. 그러면 테레비를 때려 부셔놓고 전기 때려 부셨다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명 때문에 살고 있으면서도 새로 상기되는 여기서 뭐 저 테이프 있으면 이렇게 하나 붙여주세요. 이렇게. 자꾸 이게 그 스카치 테이프 자꾸 잘라와서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우리가 몰라. 그래서 생명을 모른다는 증거가 뭡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물은 생명이다 이랬어요. 그 말 틀린 말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지만 물이 생명은 아닙니다. 물이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에너지는 아니잖아요. 물은 물이잖아. 그러니까 생명이 뭐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간의 어떤 기술로는 어떻게 치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죠. 그 생명이 들어와야만 꺼진 유전자도 뭐예요? 켜지고.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망가진 유전자들도 어떻게 되고? 회복이 되고, 복구가 되고. 그래서 치유되고. 그러니까 생명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어떤 뭐 먹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이 생명을 이 생명 에너지를 뭐예요? 가능하면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 에너지의 본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진, 선, 위. 그 속에 영적인 에너지가 있다. 그 물리적인 전기 에너지나 중력 같은 그런 시시한 물질 자원의 에너지는 뭐예요? 아니라 이 정신적 차원, 영적 차원의 에너지다. 그 에너지가 우리를 살아있게 유전자를 주도 면밀하게 정말 귀신 뭐예요? 코칼로로서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인간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유전자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의식하지 않습니다. 의식은 우리 모든 전체 의식의 몇 프로라 그랬습니까? 5%밖에 안 돼. 그러나 이 95%가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도 않는데 작동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가 들어와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 영이 들어와서. 그 생명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 사랑이 들어와서. 그래서 나를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자, 여러분의 핸드폰은 이 핸드폰의 생명 에너지가 되는 전기가 나가면 핸드폰은 어떻게 돼요? 죽어. 죽는다는 게 뭐예요? 올 스탑입니다. 작동하는. 그러다가 죽어 있다가.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핸드폰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합니까? 좀 생각을 좀 하면서 들으세요.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것을 어때요? 살리는 에너지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생명의 올바른 정의입니다. 물이 생명은 아닙니다. 죽은 사람한테 물 먹이면 살아나요? 아니죠.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나 일단 죽어버렸는데 물이 들어오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핸드폰과 같은 그런 기계들은 생명이 없어서, 즉 전기가 없어서 죽어버려도 다시 생명, 전기가 들어오면 다시 뭐예요?
사랑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요. 아무도 안 뜨네요. 이 손을 아무도 안 든다는 게 이게 참 슬픈 사실입니다. 그 말은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없다는 말이에요. 만약 우리 인간에게 지금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 생명이 나가버리면 죽고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뭐예요? 살 수 있죠. 생명이란 게 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교회 댕기는 분들이 손을 안 들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교회 댕기면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려고 성경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생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불러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성경책을 생명책이라고 불러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성경을 잘 보면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예. 네. 자, 생명의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사람을 뭐예요? 살리는 에너지가 생명이다. 죽은 핸드폰을 살리는 에너지는 전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에너지는 전기 아니고 무슨 기? 생기. 생기 있어요, 없어요? 생기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을지라도, 죽은 사람이 났다는 얘기는 다른 책에는 없어요. 무슨 책에만 있게? 성경책만. 그래서 이 성경책같이 황당한 책은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뻔뻔스럽게 써놔. 그렇죠.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얘기, 성경책에 맨 처음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요? 유대인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흙으로 사람. 여러분, 흙으로 사람 아무리 만들어봐야 살아나요, 안 나요? 예. 네. 흙으로 세포도 만들고 머리카락도 만들고 유전자도 만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을 만들고 그게 뭐가 들어가야 돼?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그 에너지를 생기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야. 그 우리도 우리 몸이 지금 흙이 아니요. 죽어버리면 흙됩니다, 이거. 근데 이 흙덩어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성경. 그래서 너희들 인간이 살아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매일 매 순간마다 뭐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분이 되어야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 웃기지 마.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생명을 주는 존재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경같이 거짓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한테 그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은 사람 살아날 수 있나 그러면 손 아무도 안 드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 댕기는 목적이 뭐예요? 생명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요? 뭐 장사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야. 그런 소위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신앙은 철저히 기복신앙으로 좀 뭐라 그럴까? 질이 떨어져 있으면 차원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생명책임. 그러면 생명의 본질은 무엇이더라? 진선미요. 그것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더라? 무조건적 사랑. 그러면 성경은 생명책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유전자들은 켜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죽은 사람의 꺼져 있는 유전자도 다시 켜져서 살 수 있다. 자,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상구 박사의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아무래도 뻥을 치는 거겠죠. 뻥을 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근데 사실상요, 요즘 현대의학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뭘까? 옛날에는 죽음을 정의하는 게 간단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다시 되돌릴 수 뭐예요? 없는 것이다. 라고. 죽었다 그럼 끝이다라고 그게 죽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현대의학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병원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만 생각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가 3시간, 4시간, 어떤 때는 24시간 후에 어떻게 살아? 이게 현대의학이 지금, 야, 그래서 이런 현상을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존재하지 않던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동소생현상. 자동소생. 세상에 이런 게, 그러니까, 자동소생. 죽었는데 살아. 이런 게 아주 유수한 대학병원에서 자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좀비라는 말을 합니까? 좀비. 좀비가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좀비라고 그래요. 틀림없이 죽었는데 이게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그래서 좀비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자동 소생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 의학에서 알게 되니까, 그럼 그 좀비도 가능한 얘기네. 그 좀비를 우리 한국말로는 좀비지만은 영어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zombie, zombie, 좀비 그러면 뭐예요? 이거죠, 좀비, 그렇죠? 이 Z 발음하고 J 발음이 달라요. 저도 옛날에 미국 처음 가가지고 우리 한국말에는 저 구분이 안 됩니다. 예, 네. 그냥 저 Z 발음도 뭐 발음으로 할 수밖에 없어. J 발음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택시를 타고 동물원에 가자 그러니까 이 운전수가 무슨 말인지 몰라. 동물원은 뭐예요? 동물원은 zoo입니다. 예. 근데 제가 뭐라 불렀냐면 we want to go to zoo 그랬거든. 그 운전수가 주가 뭐냐? 뭐라 그래야 되는데? 주가 아니고 즈. 굉장히 한국 사람들 어려워요. 이게 그 미국 오래 살아도 이 발음 못 하는 사람도 한국 사람도 많아. 그래서 즈 그래. 즈. J는 혓바닥하고 입천장하고 뭐요? 붙여가지고 하는 방법. 쥬. 쥬 하면 그 딱 붙이면 안 돼. 그렇게 약간 사이를 떠가지고 그 사이로 공기를 세게 해. 쥬. 그 한국 사람이 발음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 L 발음은 잘 합니다. Love. Life, 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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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는 뭐예요? 혓바닥하고 혓바닥 끝을 입천장에 뭐예요? 딱 붙였다가 La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R이 되면 R은 안 붙이거든요. R은 혓바닥을 절대로 입천장에 붙이면 안 되고 입 안에서 붙일랑 말랑 하면서 굴러야 돼요. Row 이렇게 돼. 한국 사람이 못해. L 발음밖에 못해.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힘든 게 이제 이 발음. 자, 그건 여담이고. 자. 그래서 이 자동 소생이 되면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네. 장례식 다 했는데 뭐예요? 장례식 하고 재산 나눌 거 뭐예요? 다 나누는데 이러서면 이거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염 하잖아요, 염. 아, 이거. 또 살아나면 골치 아프니까. 죽었으면 끝내라. 그래가지고 못 살아나도록. 네. 그런 거거든.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현명했던 거거든. 일단 죽었으면 뭐예요? 가라, 이거야.
다시 뭐예요? 다시 돌아오면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뒤집다 묶잖아요. 혈액순환 다시는 안 되도록. 도저히 살아날 수 없도록. 네.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는 좀비라는 말이 많이 통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뭐요? 좀비라는 말이 없어요. 왜? 뭔 살아나게 뭐요? 철저히 그냥 방지를 하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죠. 왔다 갔다 할 사람이 없다고. 요즘 한국에서 좀비라는 말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그것이 뭐예요? 그런 현상이 죽은 사람이 뭐예요? 살아난 자동 소생 현상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auto resuscitation phenomena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려운 영어니까 쉽게 하자 그래가지고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성경 보면 나사로라는 젊은 청년이 죽었다가 뭐예요? 무덤에 있다가 다시 나옵니다. 그 좀비죠. 네, 나사로. 그래서 성경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여러 명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성경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죽어도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를 가르칩니다. 아, 다른 책에서는 그런 거 가르치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대충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알아도 여러분의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안다는 차원을 좀 더 넘어서서 그 다음에 무슨 차원? 알았다 다음 차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었다 믿는다 아니에요. 아, 생명이 있구나. 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유전자에 굉장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야, 생명이 있구나. 아, 그러므로 나는 희망이 뭐예요? 있다. 그래서 진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절망이란 게 없어요. 왜? 내가 죽더라도 나는 뭐하게 돼 있다? 부활하게 돼 있다. 이런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그런 믿음이 있고 그 희망으로 살면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암 걸려가지고 내가 죽을 건가 안 죽을 건가 그 걱정할 필요도 사실은 뭐예요? 없어. 죽어봐야 살아날 텐데. 이렇게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진리야. 생명의 진리. 생명이란 거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탁 받아들이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기뻐질 수 있다면 무적이죠 뭐. 그렇죠? 뭐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뭐예요? 그래. 죽이려면 죽어 봐라. 나는 죽어도 뭐예요? 살아나게 돼 있다. 이것이 확고하게 박혀 있다면 겁나는 게 있겠어요? 이제 그게 확고하게 안 박히니까 강의 들을 때는 반짝했다가 강의 끝나고 나면 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이
점점 확실해. 확고하게 생명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가슴 속에 딱 서면요, 두려움이 서서히 없어져요. 자,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있는 거요? 사망 때문에 있는 거요. 두려움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죽을까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망의 두려움이란 것은 내가 뭐만 가지게 되면, 생명만 가지게 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겁나는 거 없어요. 저도 이렇게 큰 소리 떵떵 쳐 사도, 저도 암에 실제로 암 진단을 턱 받으면 역시 뭐예요? 두려울 거예요. 그건 왜 그래? 아무리 이렇게 강의를 멋지게 해도 여기서 생명에 대한 그 인식이 뭐예요? 확고하지는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뭐예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시간에 날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유전자의 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진리, 이거를 자꾸 배워야 돼요. 배워가지고 그래, 이것이 진짜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최근에 말이에요. 왜 이런 의학계 이런 이제 죽음에 대한 놀라운 재인식이 생기게 됐냐고 하면, 동물 동물이 아니라 요즘은 그 시험관 애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관 애기. 시험관 애기는 시험관 안에서 정자와 뭐예요? 난자를 만나게 해 가지고 수정이 되게 해서 시험관에서 수정시켜 가지고 그렇게 된 수정란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자의 자궁 안에 인공적으로 집어넣으면 그 자궁 안에서 그 수정란이 점점 자라서 아기가 돼서 그래서 나오는 게 인공임신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인공임신 그거를 시킬 때 이제 뭐가 필요해요? 정자도 필요하고 난자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정자와 난자는 우리 인간 몸속에서 나온 뭐예요? 세포요. 난자라는 세포고 정자라는 일종의 정자를 세포라고 부르기는 그래도 세포라고. 세포라.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기 전에 얽힙니다. 네. 영하 110도 차원에서 얽혀요. 그러면 정자와 난자는 뭐예요? 꽝꽝 얼어버려요. 그런데 그거를 녹여서 시험관에서 녹이면 다시 뭐예요? 자라나! 우리 인간의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하 110도. 영하 110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은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거를 녹이면 정자가 어떻게 해? 그래서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요. 시험관 안에서 귀신 고칼로 계시지. 예. 그래서 그게 애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정자와 난자는 죽었다가 죽었던 정자와 난자예요.
얼어서 그래서 온도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해? 죽었던 게 어떻게 해? 살아나는 걸 보면 아하 온도가 정상 온도가 되면 생명이 뭐예요? 다시 자 죽었다는 것은 왜 죽어요? 자 생명이 있던 정자와 난자를 쫙 얽혀요. 그래서 온도가 똑똑똑똑똑 떨어지면 죽어버려요. 자 죽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생명이 뭐예요? 나갔다는 핸드폰에서 배터리 충 전기가 뭐예요? 방전이 돼서 나갔다. 그럼 죽어버려요. 그러면 얽히면 생명이 본래 있던 그 정자와 난자 속에 있던 생명이 뭐예요? 나가. 왜? 있어봐야 어떻게 활동을 시킬 수가 뭐예요? 없어. 상태가 얼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봐야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생명이 뭐예요? 나갔다가 그 죽었던 생명이 나가면 죽어. 그렇죠? 그 얼어서 죽어있던 그 정자와 난자의 온도가 뭐예요? 쫙 올라가면 적정 온도가 딱 되면 적정 온도가 몇 도예요? 36.5도입니다. 36.5도가 딱 되면 뭐가 들어와? 생명이 딱. 그래서 쫙. 그래서 인공. 그러니까 인간의 세포라는 것은 얼어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뭐요? 있다. 무엇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그러므로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박수.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렁뚱땅 하면 안 돼. 이게 자세하게 팍 내가 알아야 돼. 아, 생명이란 게. 이 뉴 스타트를 오래전에 해서 좋은 결과를 봤다. 한 10년 전에 뭐 5년 전에 이래도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뉴스타트가 그냥 사그러집니다. 뉴스타트의 핵심은 뭐라고요? 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되면 내가 사고하는 방식이 뭐예요? 생명 중심으로 달라집니다. 이 생명을 모르는 뉴스타는 결국 뭐 현미, 뭐 채색, 뭐 운동 이래 사타가 뭐가 뭔지 뭐 허지부지 돼버려요. 그러나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 아 뉴스타트가 진짜 뉴스타트답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난자와 정자를 보면 그거를 확대해서 보면 결국 인간도 인간 자체도 죽었다가도 뭐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거 죽었다가도 결국 뭐예요?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무슨 과학, 무슨 학문이 발전하기 시작했냐면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이거 없던 말입니다. 냉동생물학. 그래서 이거를 크라이오라는 그 냉동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 생물학. 크라이오바이올로지가 각광을 받고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동물 세계에서 보면 동물들이 얼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현상이 뭐예요? 많이 발견돼요. 네. 특히 물고기들. 예를 들어서 자, 금붕어. 금붕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냉동 금붕어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금붕어가 꽉 냉동됐다가 녹히면 뭐예요? 꽉 얽히면 그래서 얽히는 거 간단합니다. 그 액체 질소, 액체 질소를
질소 속에 갖다 넣으면 그냥 즉각적으로 막 한 2초 만에 얼어버려. 그럼 그 금붕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금붕어 꺼내가지고, 예, 네, 놓으면 뭐예요? 놓으면 살아나요. 예. 네. 큰 물고기들도 싱싱한 놈 잡아서 즉시 으켰다가 놓기 살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저기 우리 임 선생 앉았던 자리에, 예? 앉으셨던 어떤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낚시를 잘한대. 그래서 이 어려운 붕어 낚시도 잘한대. 그래서 한 번은 붕어를 한 20마리를 잡았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냉동칸에 넣어놓고, 이따가 한 달 후에 이 붕어를 이제 녹여가지고 뭘 해먹자, 붕어탕을 뭐 해먹자, 이래가지고 붕어 20마리를 큰 다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녹으라고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뭐 이거 녹는 것도 한 시간 이상 걸리니까 어디 갔다가 잠시 나갔다가 한 두 시간 후에 돌아오니까 세상에 붕어 20마리가 전부 다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그러니까 좀 무섭더래요.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이기도 해. 무슨 신들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잡은 붕어 20마리가 분명히 뭐예요? 한 달도 안 얼어 있다가 지금 뭐예요? 녹이니까 살아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붕어를 결국 못 먹었대. 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대. 먹으면 뭐 재수가 없을 것 같고, 뭔가 신성한 거를 뭐예요?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주위 이웃들에게 다 나눠줘.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생물학자들은 지금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뭐예요? 얽혀라. 얽혀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알래스카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 거기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다. 그럼 일단 뭐예요? 얽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복잡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까지 뭐 한 24시간 걸려서 운송을 해가지고 녹히면 뭐예요? 살아났을 때 그때 치료하면 수술하고 하면 된다. 이제 이런 걸 하려고 냉동생물학자. 그래서 적어도 현대의학계에서 적어도 냉동생물학자들은 얼어서 죽어도 살아날 수 뭐예요?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압니다. 옛날에 여러분, 옛날도 아니에요. 한 7, 8개월 전일 거예요. 이란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온 이란이 난리가 난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마약 사범들은 사형입니다. 교수형에 처해. 그래서 37살 먹은 젊은 남자가 교수형을 받아서 분명히 사망 선고를 받아서 의사가 와서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이제 사망 증명서인데 사망 증명서는 의사가 뭐예요? 다 검사해 가지고 사망이 확실하다. 그럴 때 의사가 이 사람 누구누구는 몇월 며칠 몇 시에 무엇 때문에 그래서 사망 원인은 이거 1, 2번은 이 가지고 의사가 탁 사인을 해야 그 사람이 법적으로 뭐예요? 죽은 사람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 선고 다 했다고 의사가 왔어.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 시신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24시간 이후라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족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밤새도록 냉동돼 있었죠. 그런데 이 가족들이 서류를 엉성하게 해가지고 다 다시 또 돌아가서 서류하고 시청에 뭐 동사무소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제 뭐 무슨 뭐 주민등록 초본을 띄고 뭐 이랬었다가 여러 시간이 경과해서 이제 서류가 다 구비가 돼가지고 드디어 접수가 되고 시신을 인도받게 됐어요. 그동안에 아침에 꺼내놨던 냉동고에 있던 그 시신이 아침에 꺼내놨다가 다 녹았어. 그래서 드디어 접수가 끝나고 턱 해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뭐 여기 지퍼 있죠, 그렇죠? 비닐백 지퍼를 쏙 여니까 그래가지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이 살면 골치 아프다 이거. 그 어떤 난리가 났냐면 자 이란 법무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을 다시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죽여야 된다는 여론의 뭐요?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생겼어. 죽였잖아. 그 죄값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그래서 의사가 죽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아직도 마약한 일 있어 없어? 죽일 이유가 뭐예요? 없다 이래가지고 이란의 국론이 분열이 돼가지고요. 반은 반반으로 나눠서 데모하고 난리 났어. 그래서 마침내 종교 지도자가 이거는 알라 신의 뭐예요?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이 사람 앞으로 마약하지 않고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다. 사형은 알라신이 살린 거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래서 끝났어요. 그만큼 이 자동 소생 현상은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재 오늘날의 현대 의학에서는 뭐예요? 의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자동 소생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제가 오늘 저녁에 계속 한 시간 동안 생명이 있다고 구라를 뭐요? 막 쳤는데 백문이 뭐라? 불이야 이렇게 한 눈으로 한번 보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구리가 꽝꽝 실제로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서 얽혔다가 다시 뭐예요? 녹으면 살아나는 그러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과학자들이 만든 동영상이에요. 뭐 시시한 사람들이 만든 동영상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개구리 중에 그 우드 프로그라는 개구리가 있습니다. 숲개구리. 이 숲개구리가 옛날부터 그 지역 주민들이 얘들은 겨울이 되면 얼었다가 봄이 되면 뭐예요? 녹아서 살아나더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게 안 믿어주게? 안 믿어. 그러다가 어떻게 이 냉동생물학을 하는 과학자들에게 제보가 돼가지고 이 냉동생물학자들이 실제로 산에 가서 그 숲개구리들을 잡아가지고 실험실로 가지고 와서 얽혀서 실험을 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So plastic box 안에 여러 마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냉동고로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자,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출근해서 돌아왔어요. 꺼내 보니까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Yet they're still alive. 자, you can see one that's 살아나죠.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높입니다.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눈 보세요. 어? 움직여. 어? 아.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전기가 있기 때문에 꺼졌던 핸드폰 다시 켜질 수 있듯이 생기, 생명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꺼졌던, 죽었던 개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사실 자 이제 여러분 눈으로 보셨죠? 자 이게 그냥 죽은 개구리도 얼어 죽은 개구리도 살아나더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별 의미 없습니다. 이거를 보고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생명이 분명히 뭐요? 있구나. 그러므로 내 속에 내 세포 속에 꺼져서 죽어 있는 유전자도 생명이 들어가면 다시 뭐요? 켜지고 활동할 수 있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네.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놀라운 얘기. 생명이 없다면 뉴 스타트 해도 말짱 뭐요? 헌 일 아닙니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나아요? 그러므로 뉴 스타트는 뭐 받는 일이라? 생명을 받는 일이야. 생명을 받아서 치유되는 거죠. 이 생명 에너지가 바로 영적 에너지 중에서 최고의 영적 에너지 곧 뭐예요?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명을 받기 위하여 풍성하게 받기 위하여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새로운 뭐예요? 배움이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희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치유가 놀라운 치유가 영적 에너지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사실요, 사실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사실은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C 있잖아요, C. 씨를 심어서 물 주고 하면 어떻게? 싹이 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이게 뭐가 있다는 증거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씨를 생명이라 불러요. 생명은 그 씨를 살아나게 해서 나무가 되게 하는 뭐예요? 꽃이 피게 하는 에너지야. 그 씨는 씨일 뿐이요. 그 씨가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은 결국 뭐가 해주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유순분 씨가 그랬잖아요. 자, 이 뉴 스타트를 통해서 내가 뭐를 알게 됐다? 생명을 알게 됐다. 생명을 알게 되니까 이 마음이 뭐예요? 즐거워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 뭐 꽃이 폈네 뭐 이러고 지나가지 말고 역시 생명이 이 씨에 와서 꽃을 피워줬구나. 그 생명의 본질은 바로 무조건적 뭐예요?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가 다시 켜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멋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명이 있을 때와 자 여기 씨가 하나 있다, 콩이 하나 있다, 콩도 씨죠. 있을 때 생명이 들어온 콩하고 생명이 안 들어온 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이 안 들어왔을 때는 콩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습니다. 그런데 콩에 생명이 들어오면 뭐요? 생명이 들어온 순간부터 안 썩어요. 자, 콩을 썩어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콩이 썩어요? 예? 자, 화분을 하나 가지고 그 흙을, 화분의 흙을 파고 콩을 뭐요? 그 흙 속에 집어넣어. 뭐, 심는다는 말도 하죠. 그래가지고 물을 주면 뭐가 와요? 생명이 와요. 생명이 오면 거기서 싹이 나고, 싹이 난다는 게 뭐 한다는 거예요? 싹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뭐예요? 켜진대. 그런데 여러분, 그 화분에 심어놨던 콩을 썩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 안 줘도 안 썩습니다. 물을 주고 어떻게 하면 썩어요? 물기가 좀 있어야 썩어요. 왜? 콩을 썩게 하는 것은 부패 박테리아입니다. 부패 박테리아도 수분이 좀 뭐요? 있어야 부패 박테리아도 살죠. 그래서 그 흙이 완전히 뭐예요? 건조했으면 콩 썩어 안 썩어? 안 썩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부어놓고 어떻게 하면 썩어요? 에? 햇볕을 안 보이면 썩습니다. 예. 네. 햇볕을 안 보이면 썩어요. 그래서 물 저어놓고 그 화분을 뭐요? 통째로 벽, 깜깜한 벽장에 집어넣으면 뭐요? 한 3, 4일 꺼내보면 썩고 있어요. 뭐가 안 와서요? 콩이 안 와서. 그래서 콩에게 생명이 오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햇볕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생명이 오면 안 썩고 생명이 뭐예요? 없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자, 계란. 자, 여러분. 이제 자, 생명이 없는 거는 결국 생명이 없다는 건 죽은 겁니다. 죽은 거는 썩어요. 그렇죠? 죽은 거 치고 안 썩는 게 없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절대 안 썩어요.
그러나 일단 숨 넘어갔다 그러면 뭐예요? 그 순간부터 썩기시다. 그 썩는다는 것은 무슨 현상이요? 그 부패 현상이라고. 그 부패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부패 박테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안 썩는 이유는 살아있는 생명을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부패 박테리아들을 억제시키는 면역 물질을 우리 몸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들이 지 마음대로 번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패가 안 일어나. 그러나 일단 죽었다 하면 부패 억제 물질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가 막 번식하면서 쫙쫙쫙 썩어 들어가. 그러면서 이제 금방 냄새 나기 시작하고. 자, 그래서 자, 딱 원칙. 생명이 있는 것은 썩지 않고 생명 없는 것, 죽은 것은 뭐예요? 썩는다. 확실하죠? 물어보겠습니다. 개라는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죽은 거요? 살아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되는데 그런 사람은 이 건망증이 아주 심한 사람. 왜? 그런 사람들은 계란 썩는 것을 못 봐서 그래요.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썩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생명 없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자, 계란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 꽝꽝 얼었던 개구리가 살아있는 게 뭐예요? 아니고 죽어 있잖아요. 계란도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계란이 노른자위가 있다. 이 노른자위에 여기 뭐가 있어요? 네, 씨눈입니다. 요 씨눈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씨눈 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유전자들이 있어요. 네, 병아리 주둥이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심장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눈 만드는 유전자, 다 유전자. 그 유전자들은 현재 상황으로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왜 꺼져 있어요? 그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생명이 안 와서 그래요. 그래서 저 계란은 한 며칠 놔두면 뭐예요? 썩어. 이 계란을, 죽은 계란을 안 썩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돼. 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왜 안 썩어요? 냉장고에 넣어놔도 썩기는 썩어요, 안 썩어요? 결국 썩습니다. 그러나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 썩고 좀 오래 갑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네,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도 온도가 낮으면 활발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계란도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빨리 썩습니다. 그렇죠? 왜?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패 박테리아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도에서도 썩고, 자, 25도. 그 다음에 28도에서도 뭐예요? 썩는데 더 잘 썩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2도에서도 뭐예요? 썩어요. 굉장히 빨리 썩습니다. 온도 이 더워지니까. 그래서 30 뭐예요? 35도. 와, 굉장히 더운 날입니다. 계란 진짜 빨리 썩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야. 37도. 뭐, 더 빨리 썩죠. 자,
38도 어떻게 될까? 네? 안 썩어요. 안 썩어요. 38도 되면 안 썩어. 왜 안 썩어? 왜 안 썩어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38도가 될 때까지 뭐요?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와, 이 굉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게는 모든 생명체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마련되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계란에게 생명이 기다렸던 기본 여건은 38도였다. 왜 38도게? 닭들의 정상 체온이 38도입니다. 닭들이 체온이 38도 이하로 내려가면 뭐예요? 그 저체온증이라고. 못 살아. 그래서 38도를 뭐예요? 유지시켜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8도에서 썩고 32도에서 썩고 35도에서 금방 썩고 금방 썩던 계란이 38도에서 안 썩는다. 38도가 되면 부패 박테리아가 더 뭐예요? 빨리 번식을 해도 계란은 안 썩어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썩어야 될 게 안 썩어. 이걸 뭐라 그래요? 분명히 썩어야 돼. 분명히 썩어야 돼요, 안 돼요? 분명히 썩어야 돼요. 38도면은 분명히 썩어야 돼. 그런데 희한하게 귀신 고칼로로스로 안 썩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기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썩어야 될 계란이 안 썩는 기적. 그러므로 기적이라는 것은 뭐가 와서 일으키는 거요? 생명이 와서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암 말기다, 병원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럴 때 여러분이 치유되는 것은 생명이 와서 치유되는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요. 네. 네. 이것이 바로 우리 뉴스타트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생명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가장 놀라운 위대한 현상, 기적의 현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상 결국은 생명이 일으키는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이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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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기적 걸음은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기적 걸음은 뭐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 뭐 기적이지. 그건 바보야. 그거는 무선적 차원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차원, 영적 차원을 모르면 기적은 그냥 기적일 뿐이야. 기적이 왜 일어나는 줄을 알 수가 뭐예요? 없도록 살다가 여러분이 숨질 수는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 질병의 상황은 이 생명의 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디 앞으로 이 생명 곧 무조건적 사랑,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배우고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현대 의학자들이 볼 때는 기적적인 현상이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 이제 한번 자, 그래서 오늘 생명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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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으로 치유되자. 우와! 네. 아, 생명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 좀 기분이 좀 나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고, 예, 나는 꼭 안 낫고 죽을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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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있다. 크, 이렇게 한번 외쳐 보시고 극복하시고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